얼마 전 일본에서 공개된 한 영상입니다. 긴 막대기 같이 생긴 이곳으로 어린아이의 키를 재고요. 가구 틈에 낀 물건을 꺼내거나 전등 스위치를 켜고 끄는데도 사용됩니다. 잠자리채로 변신하는가 하면 지팡이, 젓가락 받침대로 쓰이기도 해요. 원래 용도가 무엇인지 통 감이 잘 안 잡히는 정체불명의 이것! 알고 보니 구글 재팬에서 새롭게 내놓은 키보드 G보드 봉 버전이었습니다. 길이 165cm, 폭 6.4cm의 이 키보드, 문자와 숫자가 좌우로 길게 배열된 모양인데요. 구글 재팬 측은 좁고 난잡한 책상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쉽게 청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명이 함께 쓰면 우정도 쌓을 수 있다며 G보드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대급 키보드다, 내 인생에서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키보드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これからの キーボード界の 기본となるように 開発しました. 한편 구글 재팬은 2013년부터 매년 기발한 모양으로 G보드를 제작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2017년엔 공기처럼 가벼운 글자 입력을 위한 뽁뽁이 키보드를 내놨고요. 2019년에는 숟가락의 구부림으로 글자를 입력하는 밴딩 숟가락 키보드를 선보였습니다. 작년에는 스시 식당의 찻잔에서 영감을 얻은 찻잔 키보드를 공개했는데요. 내년에는 또 어떤 창의적인 G보드가 출시될지 궁금하네요.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는 글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게시물을 올렸던 판매자가 경찰에 자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5일 경찰에 따르면요, 판매자는 18일 경기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는데요.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소속사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전했어요. 앞서 지난 17일 판매자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글은 1,000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매긴 데 대해 가격 조정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고요. 외교부 공무 직원증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에는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이 없었는데요.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판매자는 게시물을 삭제한 뒤 다음날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판매하려던 모자를 제출한 겁니다. 해당 파출소는 외교 안보센터를 담당하는 서울 서초 경찰서로 사건을 넘긴 상태인데요. 경찰은 해당 모자가 실제 정국의 것이 맞는 경우 판매자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부터 정말 긴 하루를 보냈거든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나요? 우리 집에서 푹 쉬고 얼른 회복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